기도는 인간에게 있는 능력 가운데 가장 무시되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필요를 돌봐달라고 아뢸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하신 분,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다. 모두 각자 기도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기도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기도 회방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 회방꾼은 계획 없음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끝내는 일들은 모두 사전에 계획을 세워둔 것들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기도 훈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도라는 영적 훈련을 위해 여러분은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일과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삶 가운데 기도가 드러나려면 일정 속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언제 기도할 것인지를 정했으면 이제는 어디에서 기도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만난다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둔 덕분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회방하는 것은 찬양 없음꾼입니다. 시편 기자는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어휘가 충분치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즉시 떠오르는 단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들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회방하는 것은 정해진 틀이 없음꾼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따를 만한 기도 방법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길잡이라는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간구로 이어지고 그리고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삶 가운데 기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우리는 먼저 기도 회방꾼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런 회방꾼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실은 까맣게 잊고 최근의 요청 목록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당당히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상처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잡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자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 대해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님을 초청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죄를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습관적인 죄들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그 때문에 좌절하는 반면 성령님은 내가 무시하거나 사소하게 여기는 죄들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을 발끈하게 하는 원인이 백성들이 십일조와 헌금을 도둑질하고 나서도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헌금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태도가 하나님께 그 정도로 중대한 죄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십일조를 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평소 쉽게 지나치고 있는 그 죄들이 바로 우리 기도를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고 깨끗이 씻김을 받아 다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도록 하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실망시켜드린 모든 죄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성령님께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아내와 화해하기 전에는 구태여 기도의 수고를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사정없이 우리에게 밀어붙이십니다. 오직 두 가지 선택만이 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내와 화해를 하거나 내 삶과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먼저 용서를 구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십시오. 내가 만일 결혼 생활에서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때 차라리 말을 아끼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 친구, 동료, 고객, 스승, 직장 상사 등 모든 사람과의 갈등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르렁거리면서 하나님과
달콤한 대화를 나누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순을 우리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기 전에는 모든 기도가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거나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을 표현하기 위해 그분 앞에 엎드리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깨어 있으면 정신도 그 뒤를 따라갑니다. 좀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말에 힘을 주어 강조해야 합니다. 무엇인가에 대해 열정을 담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기도할 때 끈기 있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전심으로 돕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할 때에 전신갑주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넘어져 꼬꾸라지지 않으려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정직하게 남을 속이지 않는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보호하려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야 합니다. 이 의로움이 실제로 구현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의의 호심경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거룩함, 오래 참음, 신실함, 자비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방패는 믿음입니다. 단지 구원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갖는 마음입니다. 낙관적인 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머리, 마음, 생각, 태도를 구원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생각에 더 몰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금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신갑주 중에 금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금이 있어야 원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통찰 그리고 의지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변치 않으시니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부를 때 언제나 계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변덕스럽고 기복이 심한 내 냄비건성과는 전혀 달리 항상 동일하시며 성실하신 성품을 한결같이 아침마다 새롭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를 놓고 기도할 때 언급하고 싶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 찬양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드러난 이 열매를 내가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고려해야 할 다른 한 가지는 그와 동일한 인내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 열매의 본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찬양합니다. 그 열매가 나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체 부위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 후에 그 신체 부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드립니다. 바울의 기도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 때문에 우리 자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와 같은 신실한 중보 기도자가 되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꾸준히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얻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듣게 됩니다. 감사하는 일을 잘 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체험합니다. 선교사는 바로 우리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 선교사를 우리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진실로 우리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무엇에 대해 걱정하든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 후에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걱정할 만큼 큰 일이라면 그것은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즉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우리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는데 우리에게는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혼란스러운데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무력하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깨달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한 위기와 같은 문제들을 그동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염려를 아뢰기 전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생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기쁨을 우리와 같이 나누기 원하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란히 적혀있는 바울의 두 핵심적인 권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지금 기도와 기쁨이 나란히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복의 목소리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쁨을 쏟아낼 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탄은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기도하라는 신호로 삼기 시작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필요를 깨닫자마자 중보 기도하지 않으면 십중팔구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은 조그만 염려라도 발견하면 그 즉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과 헤어지기 전에 반드시 어떤 문제를 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원수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라는 단어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다시 정의하는 순간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정말로 화나게 할 때마다 기도하라는 신호가 우리 머릿속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화를 내므로서 끼친 해악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목놓아 간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조금도 먼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외침은 기도의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맥없는 기도를 드리는 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혼신을 다해 목놓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기다리고 있던 기도였습니다. 내가 지금 간다 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열정적인 기도는 명확합니다. 열정적인 기도는 절실합니다. 열정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수록 명확해집니다. 분명한 목표 없이 산만하게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듣고자 기다리시는 분명한 간구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한 남자에게 돌려 말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하든지 그분을 신뢰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하나님이 최선이라고 여기시는 것이라면 그 뜻에 언제든지 순종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 같을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기도의 모든 것을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간구를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듣기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정직함을 기뻐하십니다. 연약하고 모호한 기도로 믿음 없음을 숨기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은 훨씬 더 선호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의심을 떨쳐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열정을 품고 간구하십시오. 몸을 치유해 달라고, 어떤 죄에 대해 승리하게 해달라고, 결혼 생활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직장을 구하게 해달라고, 수학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열정적인 기도는 분명한 기도입니다.
분명한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열정적인 기도는 절실한 기도입니다. 열렬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를 구하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나를 괴롭힌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에이즈, 기아, 전쟁, 폭력 또는 자연재해 같은 비극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상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한 적은 있습니까? 절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초대합니다. 기도의 열정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울부짖어야 할 필요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우리의 무력함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부짖음으로 인한 결과는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놀랍도록 보여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진정한 필요와 갈망을 기도로 올려드림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력함과 믿음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부르짖음입니다. 주님,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해결사가 되기를 즐기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호소할 때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한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온 힘을 다하십시오.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거나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십시오. 기도할 때 부르짖거나 외치는 정도가 될 때까지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당신에게 차선 책은 없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십시오. 죄를 고백하기 전까지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늘 이어져 있기 원하면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깨닫지 못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한 그러한 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기도 신호를 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매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삶을 철저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제일 처음 드리는 기도는 성령님을 슬프게 했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한 죄를 콕 집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행동, 말 또는 감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에는 내가 저지른 과오를 모두 자백하고 그 죄가 몰고 온 결과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신의 잘못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용서에 필요한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입힌 피해는 그 죄로 인해 입은 다른 어느 누구의 상처보다도 더 악한 것입니다. 때문에 심지어 사소한 죄라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내가 지은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해드렸는지의 관점에서 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의 뿌리를 해결해야 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라면서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흠없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부터 청소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죄된 행위의 뿌리가 되는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참을성이 없다면 언제나 자주 하나님께 그때 고백해야 합니다. 조바심의 근본 원인이 허장성세입니다. 교만에 대한 언어유희였습니다. 텔레마케트, 의사, 운전사, 그리고 또 길게 늘어선 줄, 직원 또는 전자레인지 등을 기다릴 때 나는 내 스스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의 조바심을 고백할 때에는 그 이면에 있는 교만에 대해서 모조리 자백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허장성세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깊숙이 있는 얼룩의 때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죄의 뿌리를 다루는 것입니다. 빈증되는 말대꾸, 정수기 앞에서 시시덕거림, 성경 읽기를 빼먹는 일, 과식하는 것,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는 눈보다 더 희게 될 정도로 깨끗해집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신실하고 공의로운 분이기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기쁘게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 가운데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용서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죄의 얼룩까지 제거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상한 심령이라는 선물로 여기시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좋은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규칙적으로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온전한 의미에서 상한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영이 유연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됩니다. 강퍅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다지 은혜로움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맡기는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로 흘러들어가게 하십니다. 기도를 드릴 때 가능한 자주 입술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찬양의 말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십시오. 시편 기자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런 열정적인 기쁨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주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왜 거침없이 말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굶주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 이미 수많은 다른 것들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서의 만찬에 그다지 흥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불량식품 같은 즐거움을 탐닉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기대감과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도 중요성도 없는 일시적인 자극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채워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배가 불러서 하나님에 대해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되찾기를 원한다면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소소한 즐거움에 대한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금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욕구를 회복하는 열쇠는 우리가 탐닉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무엇을 올려놓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며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을 위한 찬양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소유자, 그리고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찬양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찬양을 요구하십니다.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해 줄 뿐만 아니라 완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장엄하시고 경이로우시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인사입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교통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실하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소화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구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관계 맺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더 많이 얻어가기 전에 먼저 그분을 좀 더 닮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는 것들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에 조건을 두십니다.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기보다 좀 더 그분을 닮기 원할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청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그분의 손에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소원으로 제한을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환영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청할 것들을 기도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꾸준히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결국에는 왜곡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염려해야 할 상황이 아니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 입, 손, 그리고 다른 신체 부위로 죄를 짓는 일을 멈추려면 우리는 그것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그만두고자 할 때는 그 행위를 대체할 만한 다른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염려하기를 멈출 수 있을까요? 염려를 기도로 대체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엇이 걱정이 된다면 분명 그것은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약간의 염려라도 감지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청원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염려는 줄어들기보다 늘어날 것입니다. 자신의 걱정거리만으로 목이 메면 우리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겪는 시련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련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처한 갈등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문, 욥이 그랬던 것처럼 삶이 공경에 빠졌을 때조차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전할 기회가 생겼을 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자녀들의 삶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관심을 갖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복과 보호를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위해 시간을 냅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권위 있는 자들의 관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들을 가장 귀히 여겨야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간을 내서 공부하면 신학적으로 정확한 해석을 하고 개인적으로 진리를 적용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타고난 우리의 성향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서 치르는 영적 전투는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의 죄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탐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과 우리 안의 육은 무시무시한 연합 세력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려는 성령의 역사를 망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성경을 읽는 것이 영적인 공급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덧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데 보내도록 관심을 자꾸만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진실하기를 바라십니다. 절반의 진실도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입니다.
다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주요 성구를 암기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얻은 통찰을 개인적으로 적용해가며 매일 기록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격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이기는 열쇠입니다. 나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실천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영적 승리를 체험하고 싶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기도해야 합니다.